어서오세요. 프루트다육입니다. 자, 프루트입니다. 제 앞에 지금 살루금하고 살루변이, 그 다음에 얘도 살루금. 어우, 서라분에서 이렇게 잘 컸어요. 근데 하엽이 덕지덕지, 하엽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엽 정리를 좀 해주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얘도 살루금, 24년 6월 10일날 심었던 아이, 얘는 23년 12월 8일날 심었던 살루변이, 얘는 23년 12월 13일날 심었던 아이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좀 하엽 정리 좀 하려고요. 하엽이 난리도 아니야. 하엽을 치워줘. 연장 챙기고. 얘가 12월 13일날 23년도에 12월 달에 데려와서 이렇게 예쁘게 키워놨었는데, 그때는 아마 오버사이즈로 넘치게 식재해서 아마도 집에 데려갔던, 집 베란다에 데려갔던 살루금 같아요. 자, 그때만 해도 되게 예뻤는데 조금 못생겨졌습니다. 여름에, 혹시나 직광에서 죽을까봐, 그늘에다 두었더니만 이렇게 빵떼기처럼 퍼져가지고서, 못생겨졌습니다. 너무 못생겨졌죠? 자, 9월쯤에 좀 햇빛을 잘 보게끔, 햇빛 쪽으로 좀 내주었어야 되는데. 자, 여기 빈자리는, 안에는 지금 깍지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복토도 안 해주고, 아이고, 이쪽은 완전히 빵떼기네. 자, 여기. 집 베란다에 있을 때는 그 물을 얹어갖고 얘가 모양새가 딱 이 서랍은 안에 들어가 있어서 딱 맞는 사이즈로, 서랍은하고 같은 사이즈로 아주 예쁘게 하고 있었는데, 캠핑장에 데리고 오고 나서 이렇게 그냥 모양새도 좀 틀어지면서 좀 덜 이뻐졌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덜 이뻐진 다육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얘 그리고 균도 탔네. 깍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약간의 그 점점점 그 물을 좀 급하게 준 모양이에요. 제가 위에서 항공에서 주지 말걸 좀 요런 거요. 깍지는 아닙니다. 근데 균을 탔어요. 그래서 오늘 균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물은 좀 한번 줬거든요. 제가 물은 일부러 균제를 치기 위해서 한번 시원하게 줬는데, 이제 물을 줬으니까 균제를 시원하게 한번 더 쳐줄 겁니다. 지금 오늘 날씨도 흐리고 하니까 막 약치고 그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물 주고 약 주고 하는 거를, 물도 아침에 주셔도 상관없어요. 여름에는 아침에 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침에 물을 안 주시고 오후에 주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이제 아침에도 물 주시고, 해가 없는 날은, 아침에도 이렇게 흐린 날은 아침에 약도 주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자, 그렇게 주시면 돼요. 예,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살루금이 23년도에 식재한 아이가 예쁘게 크고 있는데 참 못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에서, 자, 아이, 고생 많았다, 너도. 자, 이제, 일찍 왔네, 언니. 자, 그리고 얘는, 네, 얘는 살루변입니다. 23년, 얘도 12월 8일 날, 얘는 23년 12월 13일 날. 똑같이 식재해서 집으로 갔던 아이들 같아요. 얘는 23년 12월 8일 날. 자, 이렇게. 자, 여기다가. 자. 물을 어저께 좀 아이들을 줬더니만은. 물 먹고 지금 제가 좀 물을 안 털어주는 버릇이 있어. 환풍기 틀어주고 갔습니다. 환풍기는. 근데 얘가 물을 줬다고 그래서 물을 뭐 저 밑에까지 아마 많이 먹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냥 먹고 연명하는 정도? 그 정도만 지금 먹었을 거예요. 하엽을 먼저 띄고 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물을 안 주면은 얘는 꼭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을 먼저 줬습니다. 너무 쭈글쭈글해갖고 하엽을 띄고 물을 주면은 이 물을 언제쯤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어저께 그냥 막 주고 갔어요. 저녁에 늦게.
요즘은 그냥 아침 저녁 없이 그냥 물 주시면 되세요. 이제 조금 더 추워지면은 저녁에 보다는 아침에 주시는 게 낫지요. 다음 달쯤 되면은. 그리고 저녁에는요 살짝 물 스프레이를 해주세요. 그럼 색깔이 조금 더 예뻐집니다. 그리고 창문은, 베란다에 계신 분들은 창문을 활짝 열고 주무세요. 아휴, 괜찮다. 찬바람이, 찬바람은 낮에는 좀 햇빛이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오후에 저녁에는 기온차가 나기 때문에 그 약간 물 스프레이를, 찬물 스프레이를 맞으면은요 그 기온차의 애들이 조금 더 예뻐집니다. 그래서 미스트 뿌리듯이 조금씩 뿌려주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이제 춥다고 식구들은 난리 치겠죠? 자, 그래도 다육이한테 이쁨을 얻을, 다육이의 이쁨을 얻으려면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되겠죠. 내가 좀 추워야지 뭐. 아우, 자, 하엽이 여기를 꽉 채우고 있었네. 세상에, 여기가 뻥 뚫리네. 고속도로가 된 뻥뻥 뚫리네 완전히. 이렇게 예쁘다. 근데 얘는 생각보다 양호하다. 얘는 아마도 제가 그때 합식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두 개 합식했나? 세 개 합식했나? 아, 영상을 찾아보면 있을 텐데 아마 합식했을 겁니다. 이 서랍은 12cm 단지분이에요. 얘가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워내더라고요. 서랍은 단지가 다육이들을 잘 키워냅니다. 흙이 좋다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가 반질반질해서 뭐 통풍이 잘 될까 뭐 그런 거 걱정하시는데요, 생각보다 다육이를 너무 잘 키우네요.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서랍분에 심어놓은 아이들이 괜찮습니다. 뭐 크게, 뭐 물론 뭐 다 사는 건 아니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더라 그거죠. 자, 그리고 이쪽도 뻥 뚫렸어요. 이제 뻥 뚫려서 시원하겠다. 너 완전 시원하겠다. 와, 화엽이 여기를 아주 점령하고 있었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아우, 속 시원해. 이제 이렇게 하고 약을 뿌리면은 약이 얼마나 쏙쏙 들어가겠어요. 얘도 그래. 얘도 약간의 그 탄저처럼 그런 식으로. 제가 그 뜨거움이 다 가시기 전에 물을 줬을 때 이 까만 반점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그 안에 균제 좀 해주셔야 돼요. 이 밑에가 아이들이 요렇게 까만 반점이 좀 있거든요. 이거를 균제를 좀 해서 균제에다 이렇게 푹 담궈 주셔도, 머리끝까지 담궜다 빼셔도 상관없으십니다. 네, 자, 살로 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살로 금입니다. 와, 네, 다 데리고 나왔어요. 살로 금, 얘가 최근에 24년 6월 10일 날, 자, 6월 달에 했던 아이인데요. 보면은 와, 얘도 덕지덕지하네. 얘도 여기 하엽 한참 떼어야 될 것 같아요. 지저분하죠. 여기 한참 떼어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하엽을 안 떼어주니까, 얘는 또 물도 못 먹었네. 얘는 물을 하나도 못 먹는 곳이 있었나 봐요. 얘는 또 물도 못 먹었네. 자, 얘는 그냥 오늘을, 얘는 약을 물처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약을 물처럼 주고, 저도 키핑장에 있는 다육이들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제 관리가 안 되니까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자, 자, 이렇게 마사 좀 채워주고요. 얘도 아마 이제 이렇게 마사 채워주고 물 좀 잘 챙겨주고 약 좀 잘 챙겨주면은 아마 여기서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건 대품 사이즈 심어놨네요. 살로금 완전 대품을 심어놨는데요. 자, 요렇게. 그리고 저 안에 엉덩이 밑에까지는 마사를 넣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커서 꽉 차갖고 넣질 못했던 것 같아요. 저 밑에. 못생겨갖고, 아, 못생겼어.
너무 못생겼어. 자, 여기 이렇게. 그리고 진짜 우리 애들도 좀, 제가요 제 거를 판매를 못한 게 너무 안 이뻐져 갖고 판매를 못했어요. 진짜 우리 매니아님들 거 끝나고 나면 한 번씩 판매를 했었잖아요. 다육이가 이뻐야 판매를 하지. 세상에, 너무 못생긴 거야. 그래서 판매도 못해드리고. 자, 이렇게 못생긴 애들 데려다가 이렇게 하나씩 하엽도 띄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키핑장에서 이렇게 하엽 띄느라고 바쁩니다. 자, 하엽이 안 생기려면요, 물이라도 자주 주셔야 돼요. 하엽 생기는 거를 방지하려면 물을 좀 자주 주세요. 저처럼 물 많이 말리면은요, 하엽도 엄청나게 생기니까요. 이게 한참 앉아서 작업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 밑에도, 여기도 하엽, 저기도 하엽, 천지가 다 하엽이야. 안녕하세요. 자,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예쁘다 예쁘다. 자, 여기다가 이제 얘는 조금 지지대를 좀 세워볼까요? 너무 난해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세워서 앞 좀 보게. 이쪽이 앞 같아. 이쪽이 앞 같은데 조금 지지대 좀 세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도 살짝 엉덩이 밑에. 그리고 얘는 살균제로, 일단은 머리 끝까지 입수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살균제하고 충제하고 해서. 지금 오늘 보신 이 살로 금하고 살로 변이는 전부 다 입수를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다 입수를 시키려고요. 자, 이렇게. 자, 여기도. 여기도. 자, 여기도 좀 지지대주고. 이러니까 조금 예뻐지지 않았나요? 자, 하엽은 그래도 새 녀석이 양호하네. 하엽 이 정도 떼냈으면 엄청 양호한 편입니다. 아이고, 괜찮다. 자,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사이즈가 좀 큰 사이즈네요. 요 아이는, 자, 6월 10일 날, 올해 6월 10일 날 식재했던 아이고요. 자, 새 녀석은 오늘 약물을 타서요, 전부 다 입수를 좀 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얘도 좀 받쳐서 이렇게 좀 해줘야 되겠다. 근데, 예쁘긴 하네요. 자, 이렇게. 자, 오늘은 살로금. 살로금 특집. 자, 살로금입니다. 자, 예쁘다. 자, 하엽 제거해주니까 이렇게 깔끔하고 예쁜데, 세상에. 우선 조금, 위로 삼아서라도 좀 쳐줄까요? 애들이, 자, 엉덩이 밑에까지 이렇게 밑에 부분. 근데 어차피 입수시킬 거라서 이렇게 많이는 안 칠 거예요. 근데 요 까뭇까뭇한 부분을 갖다가 좀 이렇게 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예쁩니다. 새 아이가 아주 그냥 단정하게 예쁘게 이제, 하엽 정리 마쳤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하엽 정리만 해놔도 아이들이 몰골이 좀 괜찮은데 이걸 안 해주니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좀 잘하고 살자. 자, 앞으로 나오고, 예, 너희들 이렇게 다 잡히려니까 안 예쁘다. 예. 이렇게 예쁘다. 자, 깔끔해졌죠? 자, 예쁘게 또 올 겨울에 또 예쁘게 한번 색깔 한번 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자, 풀트몬입니다. 살로 변이나 살로 금은요, 키우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균제, 충제 잘 하셔갖고요. 약간 말랑거릴 때 그때 물 주시면요, 키우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만 약간의 방근을 해서 좀 키우세요. 그러다가 9월부터는 그냥 햇빛 잘 보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